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88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상호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변함없이 항상 잘 지냈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변함없이 잘 지낸, 맞는 말인가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쩌면 그렇죠. 큰 변화가 있는 예. 것보다는 변함이 없이 쭉 가는 게 무탈하다. 요즘 진짜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번 주에 추천. 니콘 필름 카메라 탑5 해드렸죠.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양대 산맥이었죠. 한때. 캐논 필름 카메라 중에서 탑5. 네. 오늘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역시 니콘이나 캐논이나 80년대 또 그 전부터 70년대 80년대 8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세계 카메라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었어요. 판매량으로 또 기종들도 상당히 많았고 필름 시절 때 네.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 현재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 이제 소니가 또 강자로 또 부상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예전에는 영원한 라이벌 니콘 캐논 또는 캐논 니콘 이랬었는데 저번에 네. 니콘 해드린 거에 의해서 캐논의 탑5 필름 카메라 저하고 상호 씨하고 그냥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드리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 가성비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저번 시간에 왜 FM2 얘기해 주시면서 왜 FM3A는 왜 안 넣으셨냐고 이렇게 좀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FM3A는 물론 분명히 좋은 카메라이긴 한데요. 뭐 가격대가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배제를 했던 부분들이라 오늘 캐논 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생각해보면 FM3A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FM3A는 이제 하이브리드 셔터였거든요. 니콘에. 좋은 카메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메일로 해갖고 물어보시길래 좀 죄송하긴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갖고 어쨌거나 캐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캐논 방송에서 왜 또 쟨 또 니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뭐 얘기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오늘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캐논 먼저 빠르게 가볼까요? 역시 캐논도 플래그십 바디들이 한 두 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 버전들 한 세 대 정도 해갖고 기계식 전자식 뭐 구분하지 않고 현재도 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가성비 좋은 것들 고장률 뭐 망가져서 못 고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죠. 배제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죠. F1. 요거는 캐논에서는 이제 모델을 할 때 조금 일반적인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F1 카메라가 있고 뉴 F1 카메라가 있어요. 같은 F1인데 뉴라고 또 적혀 있지도 않아요. 걔는 디자인이 다른 거죠. 니콘은 그냥 F, F2, F3 이렇게 숫자로 나가는데 캐논에서는 정책이 그렇진 않고 F1 그다음에 F1N 그다음에 뉴 F1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역시 F1도 한 자리 숫자 플래그십 바디입니다. 캐논에서 얘는 1971년도에 오랜 연구 끝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바디가 F1 바디예요. 그래갖고 내구력이 F2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내구력을 갖고 있고요. 10만의 셔터의 내구력은 10만의 이상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의 디카에서는 뭐 이게 우습죠. 10만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필름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내구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고요. 또 필름으로 넣어갖고 10만에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롤수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하죠. 네. 그거는 뭐 계산기로 좀 계산해봐야 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쓰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F1의 특징은 얘네 연구할 때 기준이 영하 30도에서 60도에서 버티고 90도에서까지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추정을 불허하는 내구력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나 얘는 뭐 전자식 카메라는 아니고 기계식 카메라.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F2 마찬가지로 2000분의 1초. 그 다음에 얘도 펜타프리즘이 빠지죠.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F2도 그렇고 니콘 F2도 그렇고 얘 F1 캐논 F1도 그렇고 모터 드라이브를 따로 장착할 수 있다. 근데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프로 지향적으로는 이거를 모터 드라이브 갖고 빨리 쓰고 싶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모터 드라이브 다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 이 F1도 크기가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쓸 때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이 쓸 때는 충분히 쓸수 있는 거. 이거 이제 성차별은 아니죠. 손 크기가 다르니까. 아, 이거 좀 구분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 뭐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게라는 부분 좀 무시하지 못해서. 아, 무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와도 같고요. 캐논의 F1, 그러니까 이제 구형 F1이라 그러죠. 뉴 F1이 따로 네. 있으니까. 구형 F1 같은 경우는 잔고장이 없다고 할순 없지만 거의 없다. 그래서 당시에 F2하고 F1이 영원한 라이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구력은 대를 이어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뭐, 고장이 많지가 않으니까 수리할 것도 뭐 많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천. 아, F1이요? 추천, F1 추천.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군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은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 네, 니F1보다. 그렇죠. 그래서 니콘에서도 F3보다 F2를 먼저 예.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거, 플래그십 같은 바디에서는 역사순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뉴 뉴 F1. F1. 생긴 거는 다르게 생겼죠. 예. 얘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는 도장이 약간 까칠까칠해요. 그게 매끈매끈한 건 오래 쓴 바디래요. 그리고 얘도 F3와 마찬가지로, 내구력이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이긴 한데, 얘는 약간의, 고장률이 조금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이라든가, 튼튼함이라든가, 사용할 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 해갖고, 80년대 니콘 F3와 쌍벽을 이뤘던 카메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F3가 전 인기가 있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뉴 F1이 더 인기가 있을 정도로 좋았고요. 전 세계적인 판매량은 F3가 더 많았고요. 많죠. 그거는 사실이고, 일본 내에서는 F3보다는 뉴 F1이 더 프로 사진가들한테 좀더 인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렌즈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뉴 F1 같은 경우는 아까 F1의 이제 두 번째 버전이거든요. 근데 F2라고 명명하지 않고 뉴 F1이라고 명명을 해요. 그래갖고 얘는 81년도에 발매를 합니다. F3가 80년도에 나왔죠. 그 1년 후인 81년도에 발매를 하고요. 1971년도에 F1이 발매할 때 개발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10년 동안 카메라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서 81년도에 F1, 뉴 F1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니콘에서 F2에서 F3 넘어갈 때 전자화가 됐잖아요. 얘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리개 우선이 가능한 전자식 셔터를 갖는 카메라예요. 근데 셔터만 따진다 그러면 F3보다는 얘가 더한수 위의 카메라예요. 얘는 하이브리드 셔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배터리가 없어도 일정 셔터에서는 기계식 셔터를 쓸 수가 기계식으로. 있어요. 하이브리드 셔터가 채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펜타프리즘이 떨어지고 다양한 측광 방식을 지원을 해줘요. 지금 것처럼 뭐 버튼으로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프리즘이 빠지면 안에 스크린을 교체할 수가 있겠죠. 그 예. 스크린을 교체를 해갖고 다양한 측광 방식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브리드 셔터. 단점은 뭐냐 하면은, 노출계 안에 보면은 지친 바늘이 있어요. 원으로 된 게. 그게 센터에 가서 정확하게 쓰다 보면은 위치를 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간혹 가다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기계식 셔터인데도 불구하고 건전지가 들어가서 이제 전자식 셔터로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춥지 않은데도 그게 작동이 안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거몇개 빼놓고는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충분히 있죠. 이거 F, 뉴 F1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누구든지 카메라를 보면, 오, 잘생겼다 해. 예, 맞아요. 이렇게 되고요. 어유, 야, 이거 뭐, 멋진데? 이런 느낌이 먼저 확 들어요. 더군다나 이게 오래 써서 까졌다. 더 멋있죠. 그러면은 뭐 진짜 탐나죠. F3도 까지면은 끝장입니다. F3하고 뉴에폰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오래 써갖고 카메라가 까졌다? 끝장입니다. 그 멋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카메라. 얘들은 메탈 재질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 그렇죠. 겉에 플라스틱 커버 씌운 플라스틱. 거 까지면은
뭘 멋지다가 아니라, 좀 이상하네. 이렇게 꼬질꼬질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멋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멋있다. 역시 추천하는 바디 중에 하나다. 그 깨끗한 거를 구하실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셔터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셔터거든요. FM3A 니콘? 그것도 예. 하이브리드 셔터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죠. 니콘 F3는 비상 셔터. 원전지가 없을 때 80분의 1초 하나지만 얘는 일정 구간에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쓰진 못해요. 고속 셔터 쪽으로 아마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뉴에폰 추천이고요. 세 번째. A-1. 사고 싶은 카메라. 제가 이거를 다섯 개 중에서 나머지는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니콘에서도 FM2 선택할 때 FM, FE2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캐논에서 AE1이 1976년에 발매가 돼요. AE1. 이게 베스트, 스터디셀러였거든요. 일종의 베스트셀러였고. 아주 그냥 판매대 수가 엄청 많아갖고, 캐논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카메라가 AE1이었어요. 그 다음에 AE1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예. 그 후에 78년도에 A-1이라는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AE1은 아는데 이 카메라는 잘 모르세요. 근데 이 카메라가 원래는 50mm 당시 발매가가 50mm 1.4 포함해서 11만 4천엔짜리예요, 얘가. 그러면 AE1은 얼마였냐면 50mm 1.4 렌즈 포함해서 8만 1000엔이에요. 금액 차이가 3만엔 정도 나죠. 예. 그러니까 얘가 더 비싸고 더 좋은 카메라고 더 진보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보다는 AE1이 더 인기가 많죠. 중고 가격으로 했을 때 이 카메라하고 AE1 카메라하고 크게 가격 차이 많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 카메라 사십시오. AE1보다. 얘가 기능면으로도 더 기능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내구력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10년 정도 썼는데 고장률도 없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하고 셔터 누를 때 그 셔터 음이라든가 조립 상태라든가 만들어진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AE1보다 상위 기종이에요. 같은 레벨이겠지만 얘가 상위 기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민했던 게 T90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EOS 1 나중에 그 AF 카메라들 있죠. 예. 그걸 이제 만드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그런 또 카메라들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T90은 깨끗한 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걔도 은연 중에 숨어 있는 보석이라고는 할까요? 근데 어쨌거나 AE1을 추천할까, A-1을 추천할까라고 고민한다고 보면 저는 이걸 먼저 추천할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뭐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얘를 사는 게 맞다.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A1이 아마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가격 대별할 때 로고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나서 사야겠다.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가졌어. 캐논 카메라 좋아하는데 A-1을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추천. A2원하고 A-1하고 금액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10만원도 아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많이 차이 나야 10만원 차이 날까? 5만원 10만원 그 정도인데 더 그 돈 주고 더 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당연하죠. A-1을 좀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A2원이 나쁜 카메라 아니에요. 그것도 추천하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 추천한 다음에 A-1을 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교하게 잘 조립되고 잘 만들어지고 잘 개발된 전자식 카메라. 매우 뛰어난 전자식 카메라.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좋다. 그 다음에 뷰파인더 정보도 판독할 때 쉽고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다. 그리고 편리성과 정교함을 갖춘 매우 뛰어난 카메라.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게 세 번째였죠. 예, 네 번째 EOS 3. 이게 저희가 단독 방송 한번 해드렸던 거예요. 하극상의 주인공. 예. 얘보다 상위 기종이 EOS 1 있었고 EOS 1N 있었고 RS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EOS 3가 거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거의 다 갖고 있으면서 금액이 절반이었다. 절반 조금 더 높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쌌죠. 가성비가 뛰어났던 카메라죠. 자, 지금 시점에 와서 EOS 3를 추천할 거냐 안 할 거냐.
추천하죠. 근데 얘 고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액정의 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숫자들 나오는 거. 예. 근데 어떤 전자식, 뭐 F100도 뭐 고무나 이런 부분들, 셀렉트 버튼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있듯이 그거가 있는데도 사도 되느냐? 그래도 가격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봐갖고 EOS 1이나 1N 이런 카메라들도 좋죠. 금액도 그거 요즘 비싸진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고민한 거예요. EOS 3를 추천을 해드릴까? 그걸 추천해드릴까? 근데 그거는 조금 크죠? F5보다는 커요. 그렇게 크고 그래서 EOS 3가 더 낫지 않을까?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률에서 얘는 이제 액정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없는 거를 살 수도 있다면 EOS 3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하극상인 카메라이고요. 아이 컨트롤 포커스도 되고 45포인트 AF 기능이 있다. 얘네 스펙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EOS 1N이죠. 원 다음에 N. 1N의 기능과 조작성을 유지한 카메라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EOS 1N, 그 플래그십 바디와 동일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EOS 1N과 동일한 수준의 방진, 방적 기능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싸. 잘못 만든 거지. 이렇게 해서 누가 그럼 EOS 1N을 사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잘못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은 맞아, 좋은 맞아. 거죠. 그다음에 얘 셔터 내구성도 10만 번을 보장을 해주고요, 캐논에서. 그만큼 해갖고 오죽하면 내가 그때 이 방송 단독 방송할 때 하극상의 주인공 맞아요. 저 EOS 기억해요. 3이라고 했을까요? 잘 만들어진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추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될까요? EOS 5. 이 카메라 들어보셨어요? EOS 5요? 요것도 많이 봤어요. 전 시간에 니콘 방송할 때 FM2 얘기하면서 학원에서 사진과 간 학생들한테 예. 그 당시가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90년도 때는 FM2 사거나 EOS 5 사거나 둘 중에 하나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학원 선생님들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현 시점에서 이거 중고 가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깨끗한 거 삽니다. 그냥 1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프 기준으로. 그럼 깨끗한 거를 사고 얘가 놀라운 게 고장률이 별로 없어요. 캐논에서 그야말로 진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터디셀러라고 해야 될까? 꾸준하게 팔렸던 카메라거든요. 얘가 아이 컨트롤 포커스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35mm 카메라예요. 아이 포커스가 뭐냐면 내가 맞추고 싶은데 그 안에 영역을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럼 초점이 맞아요, 자동으로. 아, 진짜.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편하느냐? 그렇게 편하진 않죠.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소음 작동 기능도 있고요. 16평가치가 16존이 이제 16개 누르는 거.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중앙 3.5 스포, 중앙 중점 측광 이렇게 측광 방식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뭐 매뉴얼 모드, 조르기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모드, 프로그램 모드. 그다음에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의 디카에서 디지털 이미지 센서 대신 필름이 들어간다. EOS 3D도 그렇고 EOS 5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얘는 무엇보다 가성비가 탑이야. 그렇잖아요. 말씀해주셨잖아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15만 원선 잡음,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시면 돼요. 얘는 절대 바디만은 15만 원 이상 달래거나 20만 원 이상 달랜다.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박스 있어야 돼. 보증서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기준가 한 15만 원 정도 항상 하는 얘기. 2024년 8월 기준으로 15만 원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사는 기조. 얘의 고장률은 많지는 않지만 단점은 저 팝업 프레시 있죠? 저 프레시가 팝업으로 올라오거든요. 펜타프리즘 쪽에서. 그게 좀 가끔가다가 안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모드 다이얼 있잖아요, 좌측에. 걔가 이제 그 베어링 쪽에서 약간 뻑뻑하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그게 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100%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저거는 워낙 고질병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고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카메라를 15만 원이면 살 거냐 말 거냐. 산다.
사야죠. 네. 아, 사야죠. 아까 EOS 3도 3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FD콘 F100하고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얘는 그거보다도 20만 원이 싸네. 그러면은 산다 안 산다 이거 사야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캐논을 쓰고 계시다. 근데 뭐 물론 R바디는 마운트가 안 맞겠지만 EF 마운트. EF 마운트를 쓰시고 계시고 거기에 맞는 렌즈들을 갖고 계신데 난 필름 카메라도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은 금액은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고 그럼 EOS 5 사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대체할 만한 가격에서 이만한 성능을 대체할 만한 캐논의 바디는 없다. 아까 뭐 A-1이나 뉴F1이나 캐논 F1들도 분명히 좋은 카메라인데 캐논은 나쁜 게 바디가 그거 렌즈가 안 맞죠 마운트가. 아 FD 마운트. 걔는 FD 마운트고 얘는 EOS 마운트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디지털 현재 거를 EF 마운트를 쓰고 계신 분들은 EOS 5하고 EOS 3인데 만약에 먼저 선택을 한다 그러면 EOS 5를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써보고 필름 괜찮다? 그러면 EOS 3도 써보시면 또 되고 그 다음에 야 난 더 크고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 EOS 1N 이런 거 쓰는데 걔는 이제 셔터 막 쪽에 고장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넣기가 조금 그래갖고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얘기만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카메라. 그렇게 해갖고, 요 EOS 5를 제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사원님 어때요? 캐논 쪽 보니까. 캐논이요? 저는 캐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니콘, 이제 디카를 쓰다 보니까 좀 니콘에 관심이 많아서 니콘 쪽으로 이제 뭐 F100이나 이런 것도 구매하게 됐는데 캐논 쪽도 저 약간 요즘의 캐논 로고보다는 옛날에 그 조금 아날로그 한 로고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A-1 A-1 그 좋은 카메라도 좋은 그거에도 이제 좀 많이 관심이 많이 있었고 조만간 여유가 되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또 장비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에 그래도 좀 많이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는 재미가 좀 줄었어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면 한번 사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논에서 캐논을 대표하는 필름 카메라를 한 대를 꼽으라고 예. 한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오늘 다섯 가지 외에도 그 많은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캐논은 이제 AF가 되는 EOS 마운트하고 그냥 필름 카메라 저 FD 마운트가 또 안 맞잖아요. 예.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그래도 캐논을 한때 대표하는 카메라가 뭐였냐 그러면 뉴에폰이에요 사실은. 니콘을 대표하는 카메라가 뭐였냐 그러면 F3거든요. 이 두 대의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카메라들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봐도 80년도에 이 두 카메라들이 만들어지면서 니콘과 캐논이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굳히기로 끝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힘쓰는 다시 역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었죠. 근데 뉴F1하고 F3가 딱 발매되면 80년도 81년도에 나오잖아요. 예. 80년도 F3, 81년도에 뉴F1이 나오잖아요. 이게 발매된과 동시에 완전히 굳히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양대 산맥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카메라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물론 기능적인 면이나 나중에 이제 니콘의 뭐 F4, F5들이 나오고 캐논의 EOS 1, EOS 1N 이런 플래그십 바디들이 또 AF화가 되면서 나오긴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이제 두 카메라가 니콘과 캐논을 대표했던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저번 주에 니콘 필름 카메라 탑5 오늘 캐논 필름 카메라 탑5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요. 한때 즐거웠던 생각들도 많이 나면서 또 기종의 한두 기종을 더 추가하고 싶고 뭘 선택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원하시는 거, 자기 취향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한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 이제 또 8월도 점점 다 가네요. 그렇군요. 가는데 또, 아직까지도 여름이죠. 여름이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